자매들은 앞에 강력상 앞쪽으로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사랑해 다시 함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기억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어눌해지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눌려있는 이 모든 마음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번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은 주를 향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원한 주님의 성직하라. 내 영원한 주님의 찬양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왕께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들을 들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아버지 가는 것보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마음 아버지 영원한 빛 가운데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높이는 최고의 함성으로 모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혀져 버린 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만난 영혼들만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감격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갈 수 있는 남은 2009년도 경배와 찬양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난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꿈을, 기대감을, 기도를, 빛을 받았던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영혼들마다 오늘 이 목요 모임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수주 동안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것은 성전에 무너진 성전의 의미보다 그냥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의미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우선순위, 불순종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전쟁의 뿌리가 되었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소득은 아주 미흡하고 그 미흡한 소득을 가져왔는데 부대에 담았는데 그 부대가 다 터져버려서 담을 길이 없는 한탄스러운 이 세대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배와 찬양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경배와 찬양의 지난 수주 동안에 왔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근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 가지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진 장소를 교회라고 했다면 교회의 또 다른 의미는 흩어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웠지만 흩어짐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았습니다. 이 흩어짐은 분리가 아닙니다. 이 흩어짐은 나뉘움도 아니오 다툼도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를 생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모두에게 다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회칠은 무덤 가운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나의 소위를 살펴보았을 때에 내 행한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불의한 많은 재물보다 의로운 작은 소득을 사랑하십시오. 되는 거예요. 오늘 의로운 작은 소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있어야 많이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니 내
우편의 장수를 내 좌편에 부귀를 부어주너라. 오늘 잘못된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수고한 일 가운데 불의한 많은 재물보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닌 단위가 천억 배가 넘는 이런 많은 소유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이라면 적은 의로운 재물을 사랑하는 결단과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도 다 받아주실 거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깨끗하여 주시면 누가 더럽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학계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대해서 2주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학계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볼 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의 초태생과 첫 창자와 곡식과 모든 소유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드림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이 말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말,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나 조각이나 형상보다 더 위험한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지켜라.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것도 좋다. 성전을 짓는 것도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한 달씩 두 달씩 가정으로 돌아보내줬다는 것은 가정을 소홀하지 않게 했던 우선순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그의 어미를 곤자에 밀어내었던 이유는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그의 어미를 곤자에 밀어내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아세라 그 목상의 그 신을 섬기도록 도왔던 이 어미를 그 권좌에서 밀려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던 가정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헛되단 것을 주님 앞에 귀하다고 말하지 말고 병들고 절룩발이를 바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주께 가장 안 좋은 것을 바쳤냐고 이러한 가증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불순종이 바로 죄다, 오늘은 죄가 바로 불순종이다, 이 죄에 대해 이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말하고 나라 전체를 다라 전체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공경에 빠져지고 더 악화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는 징계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좋지 않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모임을 마치기 전에 성경 구절 6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2주 전에는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 지난주는 불순종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죄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죄는 불순종이다. 불순종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일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그에 겪었던 고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심판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것처럼 식상하고 일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죄는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까지 포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의도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듣고도 모르는 척 침묵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부정한 동물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지하게 살지 말아라. 세 번째로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이든 선한이든 말을 함부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해서 그 말을 한 그대로 다 대가를 받게 된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했던 행위도 다 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깨끗함을 받았던 사건이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은 피부의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에이즈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한, 그래서 이 전염병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성직자에 의해서 문둥병은 문둥병자라고 선을 당하면 그의 집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문둥병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병세가 호전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문둥병을 보면 인간의 치료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우리가 학계서를 통하여 레위기 신명기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혹독한 질병 가운데 빠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한탄스러움 속에 무엇보다도 자녀들마저 가정의 모든 재난이 찾아오는,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병을 걸리겠지만 이 병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낫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병이 드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죄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 죄는 불순종이 죄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행위도
모른다고 무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지하게 내가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의도하지 않는 행위까지 말씀해 주기 하여 하나님의 이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마가복음 이 말씀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죄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입으로 뱉어진 모든 것이 더럽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행위까지 무지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죄는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요. 네 번째로 이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나니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로 보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 아래 있게 되고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 가운데 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죄는 모든 사람들이 논쟁하고 방어적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하여 태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상함을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을 날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10대들, 오늘 대학 청년, 모든 가정 사역자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은혜, 그 자비로움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배와 찬양의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만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그만 아버지.